자, 오늘도 부산시청과의 콜라보로 인사드리는 3억사전입니다. 이번 편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홍보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 중한 국가인 태국의 음식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음식문화 체험이야말로 아세안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아세안, 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협력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의 기반을 확립하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1967년 8월에 설립되었답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 그런 아세안이야말로 한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를 또 이제 픽업 해주신 또 주무관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보시고 바로 식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청 한아세안 특별정상지원단 우나미 주무관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3억사전 친구들과 아세안 맛집 영상을 찍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혹여나 색안경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되는 홍보의 일환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식당에 왔는데요. 실내도 정말 태국 느낌 뿜뿜입니다. 메뉴는 되게 여기가 좋은 게요. 메뉴판에 음식 사진이랑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거 보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상태로 오셔도 원하시는 거 골라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뉴판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쓱 띄워드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오카무, 그 다음에 똠양꿍, 그 다음에 파타이, 그 다음에 쏨땀, 그 다음에 태국식 당날개 튀김, 이렇게 5개 주문했고요. 메뉴가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이렇게 5개 먼저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고, 여기 가게 상호 같은 경우에는 차오프라야인데요. 차오프라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의 주요 도시인 치앙마이, 난, 방콕 이러한 도시들을 지나는 아주 큰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의 베니스라고도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태국에 있는 낙동강이라는 식당에 온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태국도 저희가 친한 나라는 아니죠. 태국인 친구 있으신가요, 혹시? 저도 없습니다. 네. 현준이가 또 태국 공부를 그렇게 해왔다고, 아직 오는 내내 차에서 혼자 막 태국의 수도는 어디니 어디니 하는데, 하여튼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네요. 그럼 육식을 멀리 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육식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요. 해산물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요. 딱히 금기시되는 식재료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하면 뭐죠? 밥심. 밥심이죠. 근데 태국인들도 밥심이 장난 아니라고 해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식당에도 라이스 메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태국 KFC에 판매하는 치킨 라이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 정도면 태국인들도 밥심 인정이죠. 인정입니다. 예. 그리고 태국 요리의 특징적인 부분은 새콤하면서도 매운 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매운맛은 달큰하면서도 하는 이런 느낌 맞나? 약간 레이니즘인 줄 아나? 그쵸. 하는 아, 이게 좀더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의 매운맛이라면 태국의 매운맛은 새초롬한데 톡톡 쏘는 매운맛이 오는 그런 느낌?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예. 그 묘한 새초롬함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리해보자면 태국은 불교 신자는 많지만 이렇게 일단 5개 주문했는데 3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쪽이 똠양꿍, 이쪽이 카오카무, 그 다음에 이쪽이 파타이꿍인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똠양꿍의 똠얌은 매운 스프래요. 그 다음에 꿍이 새우래요. 그래서 새우 들어간 매운 스프. 요 같은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달큰한 매운 게 아니라 약간 새초롬하면서 매운 거. 그래서 확실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약간 적응되는. 그 다음에 여기 카오카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오가 밥이고요. 카가 다리고 무가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 다리, 밥 해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족발 덮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장 베이스의 그런 양념장에 돼지 다리를 푹 구워가지고요. 이게 젓가락만 닿으면 이제 살이 으스러지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덮밥처럼 먹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음식이죠. 파타이꿍. 태국식 이제 쌀국수 볶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꿍이 들어갔으니까 새우가 베이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파타이 무다, 그럼 돼지고기 베이스. 뭐 그렇게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뒤에 뭐 꿍, 무 요런 게 붙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날개 튀김인데요. 태국식 이제 향신료를 묻혀서 튀긴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쏨땀도 나왔는데, 또 쏨땀을 또 자기가 잘 안다고 또 그렇게 내가? 쏨땀이 어떻게 되는지. 쏨땀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와 접하고 있는 태국의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신맛이 나는 것이라는 단어인 쏨과 빠타라는 뜻을 가진 땀? 야구 빠타요. 빠타. 아, 이게 빠타. 오케이. 아무튼 그두 단어를 합친 이름대로 새콤한 음식인데요. 열대 과일인 파파야를 잘게 썰어서 만든 샐러드입니다. 대충 우리나라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김치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쏨땀이 샐러드라니까 샐러드부터 그럼 한번 저희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 사실 쏨땀을 처음 먹어봅니다. 말린 새우, 건새우도 들어가 있고 파파야, 당근, 고추, 방울토마토. 좀 매운데? 맵나? 너무 맵나? 그러게? 왜? 맵네? 아 이건 잘못 설명한가요? 아 맞네 김치. 아 맞네. 맞네 김치. 일단 땅콩이 완전 씹히니까 고소하면서 새콤한 맛도 있는데 고추 다진 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매콤하네요. 약간 매콤새콤 고소. 매콤이 제일 큰. 매콤이 제일 큰. 자 저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또 팟타이도 먹어보겠습니다. 팟타이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있죠? 네 너무 좋아요. 어때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팔도 비빔면 같아. 어? 팔도 비빔면. 맛있네. 고급스러운 팔도 비빔면. 네. 따뜻하고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소스가 그 약간 매콤하면서도 뒤에 딱 치고 나 약간 새콤함. 똠양꿍 들어있어. 제가 한번 궁금하네. 아 진짜 난 처음 먹었어. 근데 안 맞더라. 아 진짜. 안 맞나? 생긴 거랑 맛이 다르네. 아 이구나. 아 그런 느낌 좋아. 김치찌개 아니지? 어. 제가 또 오늘 밥 비벼 먹어야지. 근데 사실 이게 태국인들 김치찌개 아닌가요? 그죠? 맞죠. 맞죠. 아 똠양꿍 맛있다. 저 당나귀의 비주얼은 그냥 솔직히 호프집에 파는 당나귀랑 비슷은 합니다. 근데 이제 향신료가 좀 다를 테니까 그걸 한번 집중하면서. 비슷하네요. 네.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향신료 냄새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말 짭조름하게 잘 구워진. 자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했던,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족발, 브로콜리, 뭐 청경채, 당근 뭐 이 정도인데, 자 간장 소스는 우리나라 족발 소스보다는 좀 연해요. 고거는 좀 베이지색에 가까운 느낌. 그리고 살짝 얼려서 봐도 뭔가 진짜 이질적이지 않은 한국인 입맛에 진짜 가까운 그런 음식인 느낌. 어, 뭐가 제일 괜찮으세요? 팟타이. 팟타이야. 이거 해장할 때 장난 아니겠다. 엄마한테 내일 아침 해장하기 이거 올려달라고 하려고. 엄마 똠양꿍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족발볶음. 뭔가 당연한 맛인데 왜 이렇게 먹을 생각을 못했지. 사실 족발볶음 밥이랑도 잘 안 먹을 뿐더러. 어? 저는 먹네. 태국 갈 시간은 없으신데 태국 음식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되게 거부감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사실 뭔가 향신료가 세고 이러면 호불호 갈릴 법도 한데 여기는 저희가 저희 셋의 입맛에 따졌을 때 크게 호불호가 없을 듯한 느낌이에요. 아 먹다 보니까 이게 광안리인지 까오산로드인지 모르겠네. 어디? 까오산로드. 광안리가. 짤 하나만 넣어도 그 태국 배낭여행의 성지. 오케이. 사장님께서 패션 후추도 무려 3개나 이렇게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를 워낙 이게 많이 찾는 메뉴다 보니까 한국인 입맛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고 아닌 현지의 느낌. 아까 메뉴판에 메뉴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음식들도 되게 많다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이 와서 우르르 와서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좀 유명한 거 소개해 드린다고 이렇게 시켰더니 한국인 배치가 좀 더 돼 있었던 느낌인가 봅니다. 네 당나귀 드시죠. 제가 먹겠습니다. 생일 선물 줄게. 아이 참. 생일이에요? 10월 달이요. 자 후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중에 무슨 맛이에요? 오 맛있다. 근데 얼어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이다. 아 하여튼 저희 오늘도 이렇게 딱 5개 격파했는데 너무너무 다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카우카무 족발덮밥이 너무 맛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식 족발로 해도 그러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겠지만 맛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이걸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태국인들은 정말 똑똑하구나 한번 느꼈고. 제일 괜찮았던 거 한번. 팟타이. 아 팟타이요? 어떤 식으로 괜찮으셨는지. 아 진짜 팔도 비빔면 만나서 진짜
근데 약간 양념이 약간 새콤달콤한 게 있고 약간 매콤하니까 진짜 팔도비 유명 느낌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네. 여기 이제 수영구청 바로 뒤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걸어오시면 5분 거리 있는 차오프라야라는 식당인데요. 가격대도 너무 저렴해서 한 두 분이서 오셔서 3-4개 시켜도 전혀 부담 없을 가격입니다. 종류별로 시켜서 드셔보시고 한번 입맛에 맞으시는 것도 찾아보시고 조금 센 음식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진짜 태국 느낌이 강한 현지 음식도 한번 체험해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는 거야말로 정말 그 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인터넷으로 이게 글을 봐야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먹어봐야 아 태국인들은 또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먹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이게 연결이 딱딱딱 되잖아요. 그죠? 한국인이 연마다 이제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아세안 10개국이라고 해요. 그럴수록 더더욱 서로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쵸? 네. 이번 해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라고 해요. 그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이 정상회의, 양자회담, CEO 서비, 그리고 각종 부대 행사까지 참여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축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들썩이겠네요. 네. 네. 정말 솔직하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번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더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아세안 푸드 식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을까?